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뭐 평면 계획이나 이제 외관 디자인은 몇 번 미팅 하셨잖아요. 네네네. 거의 지금 최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오! 오! 예상 지금 이렇게 한다고? 거의 300평 정도 되고. 지하 1층, 2층. 네. 그래서 총 3층. 와! 리조트야? 수영장도 있고. 아, 수영장. 와, 홍진. 와, 이거 팜하우스라고 해요. 그거의 모던 버전. 아, 이거 소문이 있어요. 수백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최근 있더라고. 무슨 수백억을 벌어? 집을 절대. 청소가지고. 이거 윌 스미스야, 윌 스미스. No, I'm Brian Jew. 얼마인데요? 얘에서 300평 정도가 얼마예요? That's my privacy. You don't need to know my privacy. 뭐라는 거예요? 뭐라는 거예요? 왜 화를 내? 영화를 모르니까 뭐라는 거야? 진짜 뭐? 이대로 들어서 대꾸를 못해. 미국 느낌 나? 인테리어? 그 말대로 약간 미국 시골집 그런 걸 원해서. 네. 건축 중에 성함도 들어가 있고. 어, 이거는 장동민 형이 많이 하는 거죠. 제 취향은 안 맞아요. DM타운. 네. DM타운. 동민타운. 제 취향이랑 안 맞아요. 거기다 너무 우리 집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싫어서. 네, 바로 삭제하기. 야, 빠르더라고. 최첨단 시스템이네. 와, 매일이 파티다. 야, 진짜 미국 집이다. 여기가 헬스. 야. 아니, 좀 고민되는 게 또 아는 친구가 피트니스 그런 기계들 설치해 주겠다 그러는데 원래는 원했던 게 날씨 좋을 때는 이거 창문 열고 여기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. 우와! 아, 야, 창문 열고 할 수 있게끔. 야. 여기는 자쿠지 같이. 자쿠지, 자쿠지. 아, 그 옆에가 불멍. 가스. 밤에도 수영할 때 불을 보면서 수영할 수 있게. 와. 근데 이 부분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을 하셨네. 아, 그래? 나는 그냥 간편하게 네. 그냥 뭐 불멍 때릴 수 있게끔 완전 무슨 인터컨티넨트 호텔을 만들어버렸어요. 이참. 앉으면서 벽 불도 보이고 앉은 사람 같이 대화하면서 불 보일 수 있는 거. 예. 최고시다. 그 생각 못했거든. 꼭 저렇게 시공 되면 좋겠습니다.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거 밖에 그 샤워 수영장 외부 샤워 야외 샤워장 이런 쪽에 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뒷면에 야외 그 샤워 완전 미니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. 여기 어딘가 그러려면 여기 저는 이런 핸들 너무 어울리는 느낌 나서 바베큐도 하고 싶은데 워터파크 킥 만들까? 최근에 그것도 봤어. 미국 집인데 여기다가 계단 있고 이렇게 크게 슬라이드 있는 거 나 보고 그것도 할까? 아니 안 그냥 우리나라에서 미친 놈을 들을까 봐. 아 저는 원래 건축팀 방에서 여기에서 미끄러져요. 아 저는 원래 건축팀 방에서 여기에서 미끄러져요.